자, 이번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 쭉 해왔습니다. 예, 예. 자, 패배의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패배의 1차적인 원인은요. 네. 그 김태우 구청장 후보를 다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제 징역형을 받고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이 됐고 다시 또 보궐선거 공천한 거. 물론 경선을 통했습니다만은 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한 거에 대해서 좀 강서 구민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다. 또 이 김태우 후보가 이 이제 유세 중에 보면은 뭐 보궐선거 다시 드는 비용이 40억이라고 했는데 그걸 뭐 애교 야 1천억을 보는데 애교로 봐달라라든지 또 관내 집을 월세를 사시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예, 예 월세 살고 딴 데 집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관내 보유를 안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발언의 문제점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본인이 이제 낙선했으니까 본인 책임으로 끝났는데 김태우 예. 후보를 공천한 책임은 예. 누가 어쨌든 선거에서 패장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후보를 예. 제외하고 이 공천 예. 실패다. 공천 전략의 예. 실패다. 이 전략 실패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근데 공천을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처음에 공천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니까 한틈을 쉬고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게 낫겠다. 네, 그러셨죠.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김태우 후보가 전화 와서. 아, 전화까지 왔어요? 본인이 지역 주민하고, 약속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충족을 이해해달라 했는데, 결국 보궐선거라는 게 이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보궐선거 공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를 했거든요. 또 보궐선거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다른 분을 공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개 구청장 선거에 진 겁니다. 네. 물론 의미는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공천 책임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당 예. 의원으로서 또 예. 더군다나 중진 의원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우리 청취자들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요. 예. 자, 다만 요 부분 사실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를 윤상현 의원께서 가장 그 강하게 초기부터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수도권 위기가 현실화된 거 눈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제가 한 수개월 전부터 수도권 위기는 현실이다. 예.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수도권 위기를 모르는 게, 당 지도부가 모르는 게 진짜 위기다라고 예. 말씀도 뭐 연찬에서 얘기를 드렸고, 8월 달에. 네. 근데 수도권 위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야, 문재인 정부 때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는데, 네. 우리가 정말로 외교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별로 노동이든 교육이든 뭐 탈원전이든 모든 분야에서 근간을 세우고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게 이런가라고 네.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강조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도권 현장 연석회의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자영업자 청년층의 어떤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 라고 계속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총선의 전초전이다 어쩐다 뭐 얘기를 합니다만 네. 우리가 이런 민심의 어떤 따가운 목소리를 듣고 되새기고 그거에 따라서 변화 혁신에 몸부림하고 또 대책을 네.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특단의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예. 하시면서 특단의 대책을 얘기하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의총까지 거치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혁신위원회 이름을 뭐 미래 비전위원회인가요? 이렇게 만들고 이 대표를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이, 그 김기현 대표가 직접 맡고
총선 기획단을 조기에 발족한다라고 하는 게 특단의 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윤 의원님도 혁신위원회나 조기선대위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제가 혁신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내용이. 조기 선대위는 주장을 안 했고요. 아, 네. 혁신위원회 출범을 8월달, 7, 8월달에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궐선거 이제 25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졌습니다. 물론 진 네. 의미는 아주 파장이 큽니다. 예. 여기에 졌다고 해서 당대표가 물러나고 뭐 지도체제 개편을 했다. 그거는 또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요. 네. 만약에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강남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다 해가지고 또 물러나라. 물러나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정말로 지도부가 교체할 정도의 그 지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혁신위원회인데 혁신위원회를 당대표가 만든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정말로 수도권 민심을 잘 읽고 또 중도층, 젊은 층의 민심을 잘 읽고 그거에 맞는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인물들을 발굴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그 혁신위원장을 또 대표가 맡는다. 그거는 크게 어떤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아요. 임팩트가 없다. 그거는 예. 혁신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가 되기는 쉽지 않다. 뭔가 좀 색깔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혁신의 알겠습니다. 이미지가 난다. 그 윤 의원님께서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이준석 대표 역할론을 언급하셨어요. 예, 예. 당 수습하고 총선 승리로 가기 위해서 특히 수도권의 위기론 돌파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원팀 정신을 계속 얘기를 해온 거고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오늘 쓴 거는 작년에 우리가 뭐 원팀으로 뭉쳤을 때 24만 7천 표로 간신히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원팀의 그 각 소위 말해서 다리들이 그 어떤 정권 연합을 한 게 그게 다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큰 정치인을 가기 위해서 몸소 한번 나서는 모습을 보여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습니다만은 17, 8% 진다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네. 소위 말해서 지난번 21대 총선 2020년이죠. 강서의 갑을병 그 득표율 양당이 득표율 해가지고 17, 8%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원팀 이준석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가 잘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지도부가 우선은 기본적 수도권 민심의 동향을 아는 정확한 민심 파악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밀 조사 포함해서 뭐 이준석 문제든 뭐 안철수 대표 문제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이걸 빨리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저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 이준석을 제명하고 합리적인 세력과의 확장 정치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를 고발하고 제명 처분 고발하겠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그래서 했단 저도 말이죠. 그 뉴스를 보고 평소에 안철수 의원답지 않은 그런 걸 봤거든요. 예. 그 정도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아마도 본인 발언에 대해서 이제 국회 정도가 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우리 안철수 의원 얘기도 제가 주장한 원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윤리에 제소하고 뭐 제명이고 이게 본인이 입었던 그 뭐 타격 심적인 타격이 아주 크구나. 그래서 그 뉴스가 뭔지 저는 그걸 보질 못했습니다. 네. 사실 그게 크구나라고 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원팀하고는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네, 완전히 반대 얘기거든요. 예. 아, 예. 그러시군요. 자. 예. 그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또 한 축에서 하태경 의원이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어제 또 도봉갑 김재섭 위원장님은 아니 영남 중진분들이 수도권 오신다고 해서
이 험지가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예. 아, 그럼 영남 중진분들 수도권에 오라. 예. 이것은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아. 솔직하게 영남권 그 중진 의원분들의 이미지가 네. 소위 말해서 영남권 정서에 맞게 오랫동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인지도가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수도권에 뭐 몇 개월에 와가지고 수도권 뭐 중도층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의 변신이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소위 말해서 부산에 있지만은 그 이미지가요. 수도권의 네. 젊은 층, 중도층에 맥힐 수 있는 예. 그런 이미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네네. 수도권에 오더라도 선거의 가능성이 큽니다만 네. 영남권 중진분들로 수도권에 나와라. 그것은 한마디로 사지로 가라. 죽어라. 정치적으로.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중진들. 저는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 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정세에 맞는 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대위원회 구성 아.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수도권 정세에 맞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발굴에 알겠습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